안녕하십니까. 이번 PBL2 문제 해결 리빙랩 7팀 청춘어락의 발표를 맡은 오지환입니다. 발표는 구성원 소개, 연구 주제 설명, 연구 진행 과정, 향후 연구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팀명 청춘어락은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따온 말로 보시다시피 풀을 청, 봄춘, 어조사 어, 질길 낙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청년들이 봄날과 같은 영양 균형적인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 다섯 청년들이 모여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희 팀의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팀을 소개하기 위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만 봐도 참 든든합니다. 저희 팀의 지도 교수님은 식품생명공학과의 홍일점이자 미모 담당을 맡고 계신 홍지연 교수님입니다. 구성원으로는 팀장이자 팀원들의 의견 및 일정 조율, 역할 분배,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한 박중현 선배님,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시각 자료를 제작한 김태현 선배님, 구글 폼을 활용한 설문지 제작, 그리고 산학센터 주관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해 보다 원만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도와준 이수영 선배님, 배경 자료 수집 및 설문지 중국어 버전 제작을 담당한 장청혜 선배님, 배경 자료 수집, 설문지 영어 버전 제작 및 홍보, 그리고 회계를 맡은 저 오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청년층이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인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이를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마트 솔루션을 제안하기까지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소 섭취 데이터를 분석하여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해 교내 청년들의 영양소 섭취 경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저희 팀의 주요 전략인 CCC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CC 전략은 캠퍼스, 커뮤니티, 컨트리의 약자로 우리가 속한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시작해 지역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와 연결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차별성을 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 현황을 간단한 로드맵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9월에는 팀 빌딩 및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및 지자체 영양 설문 조사를 참고해 영양소 섭취 DB 정리 및 분석을 하며 설문지를 개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11월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영양조사 K&A인즈 데이터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세종에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정책 제안 및 캠페인 활동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팀은 총4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국민 건강 영양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 설문 조사를 참고해 자치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중국인 팀원이 있다는 강점을 이용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중문 설문지 또한 개발했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한 영문 설문지도 개발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층들의 영양 식생활 현황을 분석하고자 했고, 특히 유학생들도 참여 가능하게 해서 넓은 시야와 다양한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41문항으로 10월 30일 기준 국문 136명,
영문 10명, 중문 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설문지는 개인적 특성 7문제, 신체 활동 중 운동 부분 3문제, 영양 지식 및 인지도 9문제, 개인 신체적 특성 2문제로 크게 4가지 조사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글폼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인 현재 본인은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모든 설문지에서 평균 60%의 청년들이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보다 손쉬운 설문조사가 가능하도록 QR코드를 포함한 팜플렛을 제작해 건물 곳곳에 붙여두고 학교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홍보했습니다. 향후 연구 계획. 향후 저희는 아까 로드맵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와 비교 및 분석해 영양 불균형 문제의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고 여러 선행 연구 등의 참고 자료와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솔루션을 적용하는 중재 연구를 진행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저희의 연구가 청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문제 해결 PBL2 7팀 청춘 월학의 중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